2021년 8월 30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에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두고 현지 시간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막바지 대피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의 불법 자동차 경주를 단속할 스트릿 레이싱 법안 하우스빌 231호가 그렉 애벗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에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엔터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이후 뉴올리언스 도시 전체가 정전됐으며 정전 상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는 약 81만 곳 이상의 전력 공급이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아이다가 2등급으로 위력이 다소 낮아진 한편 루이지애나주 일부 동남 지역에서 강풍과 홍수를 동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이다는 16년 전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 둥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날에 상륙했습니다. 2005년 3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 상륙 당시 제방 붕괴와 홍수 사태로 이들 해안 마을에서 모두 1,80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두고 현지 시간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막바지 대피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 미국민이 현재 250명 정도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14일 이후 대피한 미국민은 거의 5,500명 정도에 달합니다. 카불공항 등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28일부터 본격적 철수에 들어섰습니다. 연방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31일까지 미국민 및 현지 협력자 등의 철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피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철군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현지의 추가 테러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30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로켓포가 여러 발 발사됐으며 미군 방어 시스템이 이를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은 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수십 년 동안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왔다며 어린이 보건 정책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0월 초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이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로의 불법 자동차 경주를 단속할 스트릿 레이싱 법안 하우스빌 231호가 그렉 애벗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도심의 큰 골칫거리였던 도로의 불법 자동차 경주가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달라스 카운티 기반 존 터너 민주당 주의원 등 여러 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검찰이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 이들의 차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주자가 상습 범법자이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술을 소지하고 있거나 상해나 사망 사로를 초래할 경우엔 몰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달라스 경찰 및 다른 여러 기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을 옮겨 다니고 벌어지고 있는 도로의 불법 자동차 경주를 저조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들이 31일로 다가온 충청 지역 첫 경선 투표 시작을 앞두고 주말 동안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사퇴안이 본회기에 상정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1, 2주 내로 정부 내각 구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8월 31일 월요일 달콜한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